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nder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래, 그 중에서도 혹등고래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나왔죠? 우리 Wonderful Animal의 제목은 Humpback Whale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사 읽어보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Humpback whales live in the ocean. They are big animals. They can grow to be as big as a school bus. Humpback whales are good singers. They sing to talk with friends. Humpback whales are also good swimmers. They can swim very fast. Be gentle when you see these giants. They are endangered animals. 네, 마지막에는 정말 이렇게 위험에 처한 멸종 위기 동물이다까지 정보를 주었는데요. 자,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네. 바로 혹등고래라고 우리말로 하죠. 영어로는 humpback whale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humpback whale, 혹등, 거의 한국말과 똑같은 느낌인데요. live, 어디에 살아요? in the ocean, 바다에. 당연히 고래는 바다에 삽니다. They are big animals. 그들은요, humpback whale은 큰 동물입니다. They are very large. 우리가 뭐 고래라고 하면은 굉장히 크죠, 워낙에. 그중에서도 혹등고래가 매우 커다란 동물입니다. 자, 얼마나 크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비유를 들었네요. They can grow 자랄 수 있대요. To big as big as a school bus라고 했네요. School bus, 여러분, school bus 굉장히 크잖아요. 그 버스 크기만큼이나 커질 수 있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뭐만큼 비슷하게 크다라고 할 때, A is as big as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정도로 커요라는 표현입니다. Humpback whales are good swimmers. 혹등고래는 노래를 잘한다고 하네요. 자, 고래가 부르는 노래는 어떤 소리일까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 여기 sing도 나와 있는데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그 에이전트를 부를 때는 singer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우리도 singer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노래를 잘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good singer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They sing to talk with friends. 자, 이거는 이제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친구들, 다른 혹등고래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누구와 얘기를 하다라는 거죠. So talk with 누구누구. 그러한 목적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Humpback whales are also good swimmers. 자, 그리고 혹등고래는 또 굉장히 수영을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수영을 잘해요. 여기서 수영도는 also 때문에 나온 거죠. 잘해요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훌륭한 뭐 swimmer다, 훌륭한 뭐 수영 선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swimmer가 모두 다 수영 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영하면 저도 swimmer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잘한다라고 할때 앞에서도 good singer 한 것처럼 good swimmer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They can swim really fast. 자, 몸이 크기 때문에 왠지 느리게 갈것 같나요? No, it's not true. They can swim really fast. 정말 빨리 수영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Be gentle when you see these giants. 자,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혹등고래가 너무 크고 빠르고 강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막 다뤄도, 뭐, 막 다룰 일은 없겠지만, 생각하나요? 그러지 마세요. 이 거대한 동물, giant, 거인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동물을 보게 되면, 젠틀하게 대해주세요. 우리나라 말로도 젠틀하게 대해주세요라고 했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조심조심 하세요. Be careful, right? Why? They are endangered animals. 이들이, 혹등고래가, 지금 많이 안 남아있대요, 지구에. 그래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부드럽게 다뤄주세요라는 의미죠. 자, 우리가 동물이 여러 가지 환경 파괴나 서식지가 없어지면서 멸종 위기에 처했다라고 할때 영어 표현 중 하나가
endangered라는 표현을 씁니다. So some 뭐 어떤 동물들이 are they are endangered animal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오늘의 퀴즈 타임은요. 요거 두 개 해 볼게요. 우리가 한국말로는 아, 쟤 노래를 잘해. 쟤 수영을 잘해. 쟤 달리기를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So 우리가 잘해. They sing well. They swim well.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영어로 얘기할 때는요. 조금 또 다르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노래 잘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훌륭한 싱어, 훌륭한 swimmer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So humpback whales are 자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Good singers 이렇게 해주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요? 여기 also가 있었으니까요. They're also good swimmers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